자, 오늘 이제 딱 15분 남았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지금 진행해 볼게요. 아티클 컨트롤러. 어디였지? 알겠죠, 알겠죠. 자, 이제 요거를 좀 바꿔야겠죠? 네. get pass. 자, 어떻게 할 거냐면은,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. 이게 잘 보시면 여기까지는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. 여기까지는 항상 들어가는 거고, 그 다음에 여기부터 뭐 이런 거는 추가될 수 있는 거죠. 추가가 될수 있는 거고, 이렇게 추가될 수 있는 거니까, 저 같으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. get 액션 패스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, 액션 패스라는 걸 하나 만들어요.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서, 네, 스플릿을 합니다. 이걸 기준으로. 그러면은 뭐가 나올까요? 이런 게 나오겠죠? 그러면은 여기서 퍼센트 S, 퍼센트 S, 퍼센트 S. 자, get 액션 패스가 이렇게 있네요. 자,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. get 액션 패스를 하면은,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들어오잖아요. 그러면은 여기가 첫 번째 구간이고, 여기가 두 번째 구간이죠. 여기가 세 번째 구간이고, 여기가 네 번째 구간이고,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0이구만 여기가 1이잖아요. 그럼 1, 2, 3 이렇게 해야겠네. 1, 2, 3. 그러면 여기 없어지겠죠, 그러면. 이렇게 일단 잘 되나 보겠습니다. 잘 되는지는 한번 get action pass, 그 다음에 여기도 get action pass로 봐야죠. 그 다음에 잘 되는지는 한번 출력을 해보죠. 클리어 한 다음에 여기 실행하면은, 잠시만요, 나오죠 이렇게. 그러니까 저는 뭐한 거냐면은, 이게 여러분 주소가 다 같은 주소가 아니에요. 이게 나름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까지는 뭐예요? 여기까지는 필수죠. 이거는 유저는 공통이고, 이거는 컨트롤러 이름이고, 이거는 액션 이름이죠. 여기 뒤에 뭐 free라던가 이런 게 붙을 있잖아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일명 추가 정보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를 불리낼 수 있는 녀석을 하나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걔를 한 이유는 이게 나옵니다.
자, 도입을 했어요.